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핵심 간부들의 인사가 있고 이번에는 중간급 간부 514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자, 이번에 인사에 눈띄는 대목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그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무리했다 하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를 해봐도 별로 나올 게 없다 하는 건데 이 핵심은 지금 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는 팀들이 지금 자리를 옮기면서 보강이 됐다는 점.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더 강화될 것이라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성학 전주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전보 났습니다. 이성학 검사. 자, 이 이성학 검사는 그동안 문재인의 사위와 관련해서 문다위의 수사를 주도해왔고 최근에 지금 많은 압수수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지난 9월 달에 갔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또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는데 그때 있을 때 이성학 부장검사와 손을 맞춰서 이 문재인의 수사, 특히 문다희에 관련해서 압수수색, 자, 문재인 사위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문재인 관련 인물들, 그러니까 김정숙이 개인적으로 채용했다고 하는 자, 6급 디자이너 딸 6급이죠. 여기에 대한 출국 정지, 그리고 문다혜에게 돈을 거래했다고 하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 또 경호처장 등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사와 소환을 했는데 그걸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고 그리고 그 핵심 수사를 맡았던 이성학 부장검사가 이번에 자 중앙지검에 반부패 3부장으로 왔습니다. 이 반부패는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인데 여기에 왔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사건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자,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사위, 뭐, 이 문다혜, 그리고 이 김정수, 이 관련된 수사가 쭉 이어져 왔는데, 여기가 핵심으로 해왔고, 자, 그 다음에, 이 건과 함께, 이 조상원, 대구지검의 차장검사가, 이번에는 서울지검의 이 4차장검사로 왔습니다. 4차장검사. 이 4차장검사, 조상원, 이 검사도 그동안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금, 133억 원의 수사를 했던 인물인데 그동안 대구지검에 그러니까 성남지청에 있다가 대구지검에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지금 본사 즉 그러니까 서울 대검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상원 이 차장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죠. 조상원 차장도 지금 여기서 그동안 문재인에 관한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재명을 수사를 해왔는데, 성남 FC 후원금, 이 뇌물 혐의와 133억 원을 받겠던 그 핵심 인물입니다. 이게 다시 이 서울로 왔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관리하고 통제를 하겠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장과 4차장, 원래 저 1, 2, 3, 4차장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차장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1차장은 박성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고, 2차장은 공봉숙, 여주지청장입니다. 여주지청장. 3차장은 이성식 서울북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의 부부장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의 부부장이 3차장으로 왔고 4차장에는 말씀드렸던 조상원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차장이 다 채워졌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2차장 서울의 지금 이창수 차장 체제로 갖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보다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체제로 채워졌고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성학 부장검사. 자, 이성학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으로 있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왔고 그리고 지금 조상원 이 차장검사, 조상원 차장검사는 자, 이 4차장검사로 왔습니다. 1, 2, 3, 4차장.
자,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로 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동안 조상원 차장검사는 이재명 사건을 전담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성남 FC 헌금.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속속 요직으로 지금 자리를 옮기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자, 그동안 여기에 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교체되고 난 뒤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도 그렇고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뭐 이원석이가 수사팀을 보강해가고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디올백 관련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전격적으로 송경호를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보내고 그 자리에 지금 이창수 전주지검 지금 전주지검장이 왔습니다. 이 전주지검장은 그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꽉 했던 거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성학 부장검사인데 이성학 부장검사도 전주지검에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반부패 3부장 이성학 부장검사가 케미가 딱 맞는데 이제 문재인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반백신 강백신이라고 하는 반부패 1부장이 지금 성남지청장 차장으로 갔습니다. 자 강백신 검사는 과거에 조국 수사 등등을 하다가 추미애로부터 인사 학살을 받고 저 통영 등등을 해서 지방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자 조국 수사를 할 때도 수사팀들이 뿔뿔이 흩어지 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상에 거기에 자 여기에 단체 비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때서 공소 유지를 위한 서로 재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서울에 올라왔다가 자 바로 내려가는 자 이 왕복으로 뭐 8시간 이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 하면서도 자 본인 업무를 하는 그렇게 추미애가 인사 학살을 했다 하는데 자 이 강백신 반부패 1부장이 이번에 성남지청을 찾아오러 갔다. 성남지청은 지금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법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문 수사권이 내려갔다고 하니까 이재명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가지 뭐 인사가 많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과 4차장인데 1차장 산하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4차장 산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부패는 인사가 재배됐습니다. 이 건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사람은 재배됐고 오히려 지금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사하는 팀들이 보강이 됐다.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 문재인 수사를 특히나 서울 전주지검의 이 케미가 맞았던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의 부장검사가 다시 서울 본사로 서울의 지검으로 와서 수사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자 이 문재인의 사위 그리고 문다혜 문재인 본인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도 강백신 검사 부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금을 조사했던 조상훈 이 차장검사가 본격적으로 서울지검의 4차장검사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재명과 문재인을 수사하는 팀으로 꽉 차 있다. 언론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팀이 유지가 됐다. 그대로 유임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하나만 한 겁니다. 디올백은 이미 그건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죄가 안 될 걸로 보이고 디올백 그리고 자, 이 가방을 줬다고 하는 이 최재형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자기가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이상 수사를 했지만 기소도 못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핵심은 이번 인사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을 건드리면 외압을 했다. 뭐 수사팀을 날려버렸다 할 거니까 놔두고 본격적으로 문재인을 수사했던 전주지검 핵심 인물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을 수사했던 대구지검에서 있었던 이 조상원
차장검사를 불려들여갖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또 서울에 있는 이 반부패 관련 부장을 바로 강백신 검사를 성남지청 차장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